컨셉, 제품의 컨셉이라고 하면은 이제 똑같은 제품을 판매를 하더라도 내 제품에서만 느끼는 특별한 무언가가 바로 제품의 컨셉이 되는 겁니다. 제품을 컨셉을 정하여야 이제 상세 페이지의 컨셉을 정하실 수가 있는데, 상세 페이지의 컨셉을 정하는 첫 번째 방법으로는 시장 조사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디자인 유예서를 작성해보는 방법이 있어요. 일단 첫 번째로 시장 조사를 해서 컨셉을 정하는 방법을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시장 조사 방법. 저는 이제 리뷰를 확인해서 시장 조사하는 방법을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상상을 해서 제가 흰셔츠를 파는 사장님이라고 치고 리뷰를 확인해봤을 때, 이때 방법, 나와 같은 제품을 판매하는 이제 제품 중에 상위 1위부터 10위까지 놓아보고요. 이 제품의 리뷰들을 확인하다 보면 공통적인 장점과 단점이 나옵니다. 이 장점과 단점들을 제가 흰셔츠 사장이라고 하고 뽑아봤어요. 하니까 장점은 가성비가 좋고 마감이 깔끔하고 소재가 편하다. 이거는 어느 상세 페이지에도 다 있는 부분이더라고요. 이제 또 리뷰를 보니까 소비자들이 단점, 타이트한 사이즈가 너무 마음에 안 든다, 품이 컸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셨고, 비침이 심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이렇게 하니까 이제 상위 10위까지 다 보니까 공통적인 장점과 단점이 나왔는데, 그렇다면 이 제품을 토대로 어떻게 컨셉을 정하냐. 바로 이제 장점, 마감이 좋고 마감이 깔끔하고 가성비가 좋다. 장점은 그대로 가져가시면 되고요. 그럼 컨셉이 마감이 깔끔하고 소재가 편한 제품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단점이었던 타이트한 사이즈와 비침이 심하다를, 나는 타이트하지 않고 넉넉한 사이즈입니다. 비침이 심한 셔츠가 아니라 비침이 없는 셔츠예요. 이렇게 기존의 장점을 유지하면서 기존 제품들의 단점이었던 것들을 제품의 차별화 포인트로 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저희 디자인을 해서 작성해보기, 이 부분을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디자인을에서는 말 그대로 디자인을 의뢰하는 기획서예요. 이제 디자인을 나는 어떻게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라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이제 내 제품에 대한 이해도가 내가 만들어냈고 내가 판매하는 제품이니까 대표님들께서 가장 높으시겠죠. 그거를 이제 디자인하는 거 하기 전에 직접 강조하고 싶은 부분, 상품 소개 같은 것들을 작성하는 기획서를 디자인을에서 하고 말합니다. 저도 이제 지원 사업을 통해서 상세 페이지를 만들 때 디자인도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해서 레퍼런스도 많이 찾지만, 기획서 단계에서 엄청 많은 시간을 들이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저희가 건물로 예를 쳤을 때 뼈대가 안 튼튼하면 건물도 아무리 화려해도 쉽게 무너지겠죠. 상세 페이지도 똑같이 소고점이 없고 셀링 포인트가 제대로 안 담겨져 있으면 아무리 비싼 디자인을 맡겨도 소비자가 구매 버튼을 누르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고, 기획 단계에 가장 힘을 쏟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저희가 실제로 상세 페이지 특화 지원 사업을 할 때 업체 대표님들한테 보내드리는 디자인 유예서이고요. 요거는 업체 대표님께서 직접 작성해주신 디자인 유예서예요. 제일 잘 쓰여진 디자인 유예서를 가지고 와봤는데, 요 디자인 유예서를 가지고 저희가 실제로 어떻게 제품의 컨셉을, 상세 페이지 컨셉을 정하는지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 제품을 일단 우선 설명드리자면, 원자재부터 부자재까지 친환경 생산 공정을 거쳐서, 원래 어린이 가구를 만드는 업체였는데 이번에 강아지 가구를 신제품으로 출시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린이 가구를 만드는 생산 공정 똑같이 강아지 가구에도 녹여내니까 이만큼 친환경적이다, 안전하다, 이걸 구매할 수 있다, 이거를 조금 더 녹여내주면 좋겠다, 그리고 직접 만들기 때문에 장인정신이라는 멘트를 꼭 넣어줘라, 이런 식으로 디자인 의뢰서를 보내주셨어요. 이거를 토대로 저희가 어떻게 컨셉을 정하냐. 첫 번째로 저희는 키워드를 뽑습니다. 키워드를 뽑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인 키워드를 담을 수 있는 분위기와 색상을 정합니다. 그리고 이 상세 페이지에 어떤 폰트가 메인 폰트가 되면 좋을지, 이 컨셉과 키워드를 어우르는, 분위기를 어우르는 폰트를 정하는데요. 우선 키워드를 같이 정해볼게요. 저는 아까 전에 어린이 가구를 만드는 대표님께서 강아지 가구를 실제로 만드셨다고 하셨잖아요. 그 의뢰서를 봤을 때 저는 좋은 재료로 100% 직접 제작하시는 장점을 내세우고 싶으시다길래 핸드메이드, 그 다음에 원자재 및 부자재부터 폐기까지 생산 전 과정에 친환경 생산 공정을 거친다, 이렇게 설명을 엄청 길게 하셨길래 오케이, 친환경이라는 키워드 뽑았고요. 그 다음에 천년 오일을 사용해서
강아지들이 핥아도 뇌물질이 없다 이거를 강조하고 싶으시다고 하셔서 안전성, 그 외에도 반려동물 가구니까 반려동물, 그 다음에 자연 친화적이라고 해서 자연, 이렇게 핸드메이드, 친환경, 안전성, 반려동물, 자연 이렇게 다섯 가지의 키워드를 뽑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키워드를 잘 정하면 상세 페이지 컨셉을 정하는데 조금 더 무난하게 단계를 밟아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키워드를 정해야 컨셉을 정하는데 매우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키워드를 같이 정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대표님들께서도 본인의 대표적인 상품 한 가지를 정해주셔가지고 키워드를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 제가 우선 카테고리를 네 가지 정도 나눠봤어요. 뷰티, 가전전자, 패션 디자인 같은 패션 제품, 식품 제품 이라고 쳤을 때 뽑을 수 있는 키워드는 요거는 예시. 예를 들면 식품은 정성 장인 정신, 뭐 유기농 자연산, 뭐 리뷰가 많을 수 있으니까 리뷰, 뭐 산지 직송 이런 거를 키워드로 뽑을 수가 있겠고, 또 가전 전자 제품 실용성은 실용성 있을 수 있고, 뭐 기능성 인테리어 된다 해서 인테리어 뽑을 수 있고, 이렇게 키워드를 뽑을 수가 있어요. 이처럼 이제 키워드는 디자인들을 서로 보낼 때도 한번 생각을 하셔가지고 디자인 주제를 맡겨 보시는 것도 좋고, 본인이 직접 만드실 때도 내 키워드가 어떤 게 뽑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의뢰를 맡기거나 내가 직접 만들어보는 편이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이제 아까 전에 저희 첫 번째 단계에서 키워드를 뽑았고요. 두 번째 단계에는 각자 뽑으신 다섯 가지의 키워드, 키워드를 담을 수 있는 분위기와 색상을 선택하는 단계입니다. 보시면 이제 아까 제가 강아지 가구를 예로 들었었는데요. 이제 강아지 가구는 친환경, 자연 이런 거를 이제 제가 키워드로 뽑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깨끗하고 따뜻하고 감성적인 분위기를 살리기 위해서 저는 이제 화이트 톤에 핑크, 베이지, 우드 톤으로 전체적인 색상을 맞추고자 이렇게 먼저 색상을 뽑고 시작을 합니다. 이 색상을 너무 여러 가지 사용을 하시는 것보다 이 전체적인 키워드를 담을 수 있는 분위기에 맞는 색상을 선택하시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이제 상세 페이지에는 개인적으로 좋아하시는 색깔을 선택하는 것보다 컨셉을 어우를 수 있는 키워드를 담을 수 있는 색깔을 선택하시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폰트는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어렵고 어떻게 보면 정말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는 단계세요. 이제 키워드도 정했고 이제 저희가 전체적인 분위기와 색상을 정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어울리는 폰트를 정하는데, 제가 강아지 가구 외에 다른 업체를 지금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업체 사장님께서는 수제로 직접 쯔유솥을 만드셔서 판매를 하시는 그런 특징점을 가지고 계셨는데요. 그래서 대표님께서 그런 점을 조금 더 살리고 싶다고 하셔서 약간 수제 공간 같은 느낌의 연출을 하고 싶다. 그래서 저희는 공방과 같은 이런 시체를 메인 폰트로 정했고, 메인 폰트로 정하니까 제 대표님께서도 너무 좋아하셨어요. 내가 살리고 싶은 폰트, 내가 직접 만드는 듯한 이런 메밀명과 같은 이런 폰트를 사용을 하니까 너무 좋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폰트를 정하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죠. 근데 이제 하나의 상세 페이지에는 너무 많은 폰트가 들어가는 것보다 최대 두 가지에서 세 가지의 폰트를 메인 폰트 외에 서브 폰트로 정해주시면 좋고, 폰트의 종류를 너무 많이 하는 것보다는 볼드, 굵기나 폰트의 크기로 비중감을 주시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립니다. 너무 어렵진 않으셨죠? 상세 페이지의 컨셉을 정할 때 저희가 진행하는 방식을 설명드렸는데, 대표님들께서도 충분히 쉽게 따라하실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키워드를 정한다, 두 번째로 키워드를 담을 수 있는 분위기와 색상을 정한다, 그 다음에 키워드와 분위기를 어우를 수 있는 폰트를 정한다. 이렇게 너무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이 수업 끝나고 이번 수업 끝나고 실습 교육에서도 진행할 예정이니까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